맞다. 어저께 오빠 이산 날이었는데 이산 잘했나? 어, 지혜야. 오빠 이사 잘했어? 잘했지. 뭐 내가 도와줄 건 없어? 에이, 일도 바쁜데 무슨. 다 정리되고 나면 정식으로 초대할게. 초대? 알겠어. 어? 누구지? 여보세요? 성지혜 씨죠? 네. 아, 여기 고종혁 씨한테 택배 배달 왔는데요. 여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는데요? 네? 아, 갑자기 또 무섭게 왜 저러냐. 연참빌라 102동 401호 제가 주소 잘못 적었나요? 아, 그러니까 여기에 고종혁 씨 안 산다고요. 이거 어떻게 환불시켜요? 네. 그 집이 아니가 알려준 집이 아닌 거야. 아니 왜 또 속냐? 나는 참... 아이고... 가슴이 두근거려.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.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해주신다고 했거든. 근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잠깐 여기 사는 거야. 오빠 이사 잘했어? 잘했지. 뭐 내가 도와줄 건 없어? 거짓말이 다음 거짓말을 부르거든. 어, 지혜야, 일 끝났어? 어. 오빠 어디야? 집이지. 짐 정리하고 있어.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? 와, 소름 끼쳐. 그래. 나 오빠네 집 앞이야. 어? 나 지금 오빠네 집 앞이라고. 지혜야, 그게 무슨... 왜? 내가 올라갈까? 아니야. 기다려봐. 내가 갈게. 내려오는데 얼마 걸리나 보자. 그래서 어떻게 사귀냐. 이유가 뭐야, 저러는 이유. 지혜야. 뭐야? 집이라며. 이사했다며.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? 또 거짓말해라, 또 거짓말해라. 아, 그 원래 살던 집주인이 사정 생겼다 해서 그래서 이사가 미뤄졌어. 우와, 됐어. 짐 정리했다며. 어떡해. 잘못 걸렸어, 저희가.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? 진짜야. 너도 걱정할까 봐 말 못했어. 우리 결혼도 해야 되잖아. 근데 왜 결혼을 왜? 내가 집도 없이 고시원 살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 보이면. 결혼? 내가 오빠 뭘 믿고 결혼을 해?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, 왜? 다 너한테 맞추고 너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짓말이야. 아니, 개똥 같은 소리야. 무서워.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. 내 마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? 나 너 때문에 노력했어.